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자는 성경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성경 속에서 재정관리의 비밀을 함께 찾아서 공유하는 성경의 경제 금융 투자 7분 채널 카이로서 153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족장사 중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의 부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부자 7단계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유대인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죠. 그들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장자 에서는 요즘 말로 하자면 사냥을 좋아하는 상남자 스타일이고 에서는 어머니 품에서 맴도는 마마보이이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여 편애하게 되고 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는 장자의 축복금까지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비극의 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고향 밧단 아람에 있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익숙한 안전지대였던 자기 집과 가족을 떠나서 낯선 땅 하란 땅으로 가는데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지에서 밤을 맞이하여 잠을 청하게 되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보호의 약속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사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여러분의 돈 버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베델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돈 버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약속과 믿음의 실천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일조입니다. 바로 나눔의 정신이 십일조의 숭고한 정신인 것이죠. 왜냐하면 만모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깊숙이 개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되어 살 것을 유혹하는 곳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돈 버는 것과 쓰는 것과 나누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정의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7단계 사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에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부자 마인드셋.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 버는 법. 여러분은 돈을 버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가치 있는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 모으는 법입니다. 바로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투자를 위해 모든 수입에서 10%를 종잣돈으로 모아놓아야 합니다. 종잣돈이 없으면 투자의 계절 봄이 와도 여러분이 뿌릴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 불리는 법입니다. 투자를 통한 자본 소득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바로 자본을 불리는 것이 자본주의의 중요한 복리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돈 나누어 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보편 가치는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성경적 자선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돈 사용하는 법입니다. 지출의 고수는 자기 관리의 척도이죠.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돈을 쓰면서 즐기고 부자들은 돈을 투자하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자기 만족을 통제할 줄 아는 절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돈 물려주는 법입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의 대물림은 아주 유명하죠. 바로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 자손의 자손, 즉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우리 자녀의 자녀를 말합니다. 손자와 손녀를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부자 7단계의 비밀을 잘 기억하셔서 반드시 실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빨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